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구만전자 갈수 있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뭐, 구만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지난 11일에 공시했습니다. 그,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7조 원,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고요. 물론 이제 지난해랑 비교하면 지난해 3분기보다는 매출액이 한12% 정도 줄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77% 정도 준 수치입니다. 네네. 자, 일단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실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수치였다라는 네네. 분석이고요. 이제 전분기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가 중요한데, 자,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약간의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좀 인식을 했던 이유가 워낙에 올해 상반기에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 분기마다 이제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1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올 1, 2분기 다 1조 안 됐었죠? 네네 맞습니다. 상반기 합쳐서 1조 5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3분기에 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올해의 분기 처음으로 조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액도 11.65%, 6.65%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58%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선방을 했다. 이런 좀 평가를 내놓고 있고, FM 가이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2조 1000억 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도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좀 인식해 주시면 될것 2조 같습니다. 1000억이었으면 뭐 2조 4000억이니까 15% 정도 조금 네네, 추가가 맞습니다. 된 그런 상황인데, 자, 사업 부문별 실적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사업 부문별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업부별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하는 가장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 12일에는 잠정 실적만 공개를 했고, 오는 31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사업부별 세부적인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 사업부 주목을 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대략적인 어떤 수치상의 좀 전망치들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에도 한 반도체가 한 3조 원에서 한 4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는데, 여전히 적자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뭐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11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 3조 4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 모바일 경험, 그러니까 뭐 모바일 부문이고, 네트워크나 이런 쪽의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1조 9천억 원. 그게 요렇게 이제 좀. 플러스 흑자를 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여기는 영업이익을 냈다. 뭐 DB금융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진투자증권이라든가 그 국내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보면 3분기에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의 영업 손실이 한 3조 원 중후반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모바일 부분이나 디스플레이에서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분기에 실적 개선 속도가 빨랐다. 다만 3분기에도 여전히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반도체 부분의 영업 손실은 아직도 크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3조 7천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도 뭐 2조 4천억 원의 흑자가 나오고 뭐 네네.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자, 실적 이 개선이 중요한데 네네. 자, 과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뭐, 지속적으로 앵커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반도체가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반도체의 적자를 얼마나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부분 아까 짚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뭐 지배적인 전망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재고도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괜찮아질 것이다. 뭐요 정도가 지금 전망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 앵커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거의 중론이라고 뭐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바닥을 찍었다는 게 가장 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반도체의 바닥을 찍었는데 얼마나 빠르게 불황을 벗어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의지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설비 투자 축소 의지를 재차 표명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감산을 이어갈 것이고 설비 투자 상당히 줄일 것이고 감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네. 3분기에도 이런 뭐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의 어떤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주가 부분인데 네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구만전자. 네네. 이창원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뭐 전망이기도 네. 하고 워낙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국민주이기 때문에 워낙 관심도 뜨겁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증권사 대부분들은 적정 주가로 9만에서 한 10만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고 네. 지금 한 6만 8천 원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닥이고 좀 저점인 거는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9만전자가 간다면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예. 주가로선. 근데 이제 다만 그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워낙 큰 기업 대형주이기 때문에 네. 이 변동폭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뭐 이런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회사 주가들이랑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시청이 1위 종목이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맞습니다. 한 번에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렇지 못하겠죠.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으나 현재 주가가 바닥을 찍었고 좀 저점에 형성돼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특히나 반도체 업황 개선에 진입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이 좀 지배적이고 궁극에는 좀 9만전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전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업황도 그렇고요. 증시의 주변 여건만 좀 뒷받침이 되면 네. 9만전자도 중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 알아봤고요. 네. 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취임이 1년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또 1년 됐군요. 네네. 빠르네요. 작년 이제 10월 27일 날 이제 회장 취임이 됐으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아버지인 이제 고 이건희 선대회장께서 병상에 계시면서 이제 뭐 경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회장 취임은 1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좀 어떤 식으로 좀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느냐 네. 그리고 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 취임 1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고요. 10월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인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한 달이기도 하고 네. 본인이 이제 회장 취임한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취임 1년에 좀 어떤 좀 강도 높은 좀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런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이거 취재진이 푸시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 내놓으라고? 뭐 푸시랄까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네. 삼성 안팎이라든가 주변에서도 좀 이재용 회장의 좀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처럼 삼성이 좀 뭐랄까요? 이런 정도의 어떤 실적을 네, 겪었던 그렇죠. 적은 제가 알기로도 좀 역사상 없었던 것 같고 늘 성장해왔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좀 어떤 좀 메시지를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요 부분은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니까 25일이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이 3주기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7일이 이재용 회장의 취임 1주년이기 때문에 네네. 요 근방에 근처인 때 아무래도 뭐 메시지가 나오지 네.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 한번 저희도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 알아봤고요.